자, 오늘은 배터리 잔량 테스트, 배터리가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배터리 잔량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600원 배송비 포함해서 구매를 했고요. 모델은 HV586이라고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이 테스터기의 스펙은 15V 3A까지 측정이 가능해요. 얘가 처음에 배송됐을 때 상자를 뜯어보면 이 테스트하고 시멘트 저항이 두개 들어있어요. 이 시멘트 저항은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케이블을 연결해줬고요. 그리고 측정할 배터리에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줬습니다. 자, 사용 방법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R 써져 있죠. 이거는 저항 연결하는 데고 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는 배터리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정확한 용량을 측정하려면 반드시 완충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해야 돼요. 완충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일단 양쪽에 두 개의 저항을 연결합니다. 저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없기 때문에 그냥 연결하시면 돼요. 배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이거는 반드시 극성을 잘 확인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위쪽이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를 측정할 배터리에 플러스를 연결해 줍니다.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면 측정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16핀 DC 5V로 되어 있죠. 16핀 배터리 충전기, 배터리가 아니고 핸드폰 충전기를 연결하시면 돼요. 16핀 핸드폰 충전기 여기 꽂아볼게요. 꽂아보면 지금 4.16이라고 나오죠. 이게 현재 이 배터리의 전압이에요. 이게 만충이 4.2V죠. 근데 제가 만충을 했는데 얘가 지금 만충이 안 되는 거 보면 배터리가 좀 상태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무조건 측정하기 전에 만충하신 다음에 측정하셔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OK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이건 뭐냐면 이 만충에서 컷오프 전압, 즉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전압까지의 그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얘가 배터리 용량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3V로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서 이렇게 전압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3V로 설정해줄게요. 자, 4.2V에서 3V까지 이제 그 방전이 되면서 그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이제 배터리의 용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3V 측정하고 OK 버튼 있죠? 이거 눌러요. 누르면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얘가 이 저항에서 저항이 부하가 되는 거죠. 이 저항이 부하가 돼가지고 이 배터리를 이 저항에서 이제 소모를 하면서 그때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때 그리고 방전 전류가 얼마 되는지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이제 배터리 용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AH는 배터리 용량이에요. 용량이고 A는 1.1이죠. 1.1A를 지금 방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2, 이거는 현재 배터리 전압이고 AH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가요. 지금 0.02로죠. 0.02로 암페어 아워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측정하는데. 이렇게 놔두고 4.2V에서 시작해가지고 3V를 세팅했잖아요. 3V가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제 컷 전압을 끊고 테스트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배터리 용량이 얼마인지 얘가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일단 이대로 놔두고 이따가 1시간이나 2시간 사이에 측정이 완료되면 그때 한번 다시 볼게요. 테스트를 시작하고 40분 지난 시점에서 한번 더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현재 보면은 0.72 암페어 아워 용량이고요. 다음에 전류는 3.6V, 방전 전류는 1A 이렇게 돼요. 아까 4.2V 조금 안 되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전압이 3.6V니까 컷오프 전압이 3V잖아요. 3V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측정을 할 겁니다. 자, 2시간 동안 테스트를 했어요. 2시간 동안 저항을 통해서 방전을 했고, 지금 테스트 완료됐어요. 지금 보면은 1.94 AH 깜빡깜빡하죠? 이 배터리의 용량은 1.94 암페어아워라는 거예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 LG 건데, 이게 원래 전격이 2.1 암페어아워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 결과 1.94 암페어아워니까 대략 92% 정도 성능이 남아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배터리 용량 테스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